모두들 털하입니다. 마루는 강쥐 팝업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한대요. 여러분 저희가 그 마루는 강쥐를 비롯해서 네이버 웹툰에 팝업 스토어 뉴스를 네. 최근 몇 달 동안 한 번씩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남의 얘기로 보일 수 있어요. 나 그 작품 모르는 데부터 시작해서 팝업이 뭔데 안 가봤어까지 뭐 관심 없는 작품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왜 자꾸 저 뉴스를 보여주는 거야 하실 수가 있는데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팝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부러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문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최전선에 가장 큰 실적을 내고 있는 컨텐츠가 웹툰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비유긴 한데 네. 이렇게 비유하면 이상하다. 아, 뭐지? 뭐지? 기생충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탔다 이런 것처럼 네. 지금 문화 컨텐츠, 문화 산업에서 가장 핫한 현상인데 그 한가운데 웹툰이 있다 같은 네.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끼리 아까 서브컬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우리끼리 아는 문화가 아니게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걸 계속 뉴스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루는 강쥐는 뭐 서울에서는 뭐 두 번이나 엄청난 개성공을 거뒀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에는 왜 안 오냐는 그 성토가 있어요. 성토 그렇죠. 좋게 말하면 성토죠. 원성. 정말 무섭게 뭐라고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성토는 좀 점잖은 표현이에요. 네. 엄청나게 막 항의가 있었어요. 서울놈들아 이러면서. 네. 이래서 서울놈도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놈으로서 반성을 좀 했는데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인 거 아세요? 어 진짜? 그렇대요. 신세계 센텀시티점이요? 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워질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였대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여기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라고 밝혔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경기 서울 경기 외 지역에서 웹툰 IP를 이용한 팝업 스토어가 이렇게 대규모로 열리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뭐 전문 파트너사 아이콘스랑 같이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죠. 네이버 웹툰이 직접 하긴 너무 큰일입니다. 네.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대행사를 끼고 하는데 그래서 열어봤더니 저희가 익히 전해드린 바와 같이 기록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다 깨고 있죠. 네, 정말 도전 깨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과연 이게 이어질 것인가에 좀 귀추가 주목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독으로 합니다. 바로 단독이에요. 원래 춘배랑 같이 갔거든요. 춘배는 아쉽게도 네. 네. 부산 출장은 마루만 갑니다. 네, 그 고양이들은 약간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네. 너무 그렇습니다. 멀어요. 야한 남자는 안 가고요. 마루는 강지만 가는데 네. 기존 상품에 40종을 추가 개발해서 총 322종의 마루 상품이 나온다고 해요. 322종.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약을 이미 받았고 10일부터 쭉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저 이거 그 두 번 다 가봤잖아요. 네, 그죠. 다 가본 입장에서 이제 10일부터 되고 있는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 비슷합니다. 다들 이제 아니 왜 내가 찾는 거는 나 지금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왔는데 왜 벌써 없냐. 그죠. 이거 수량 제한 안 하냐. 아니요 했습니다. 그게 팝업의 너무... 풍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조 작가님께서도 네이버 웹툰이 지원해줘서 이런 팝업 스토어까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어서 되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연재만으로는 사실 실감하기 어려운데 이 애정과 큰 애정과 관심을 독자분들의 그 직접 오시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팝업 스토어에서도 좀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드는 어떤 그 주사바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한 번은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에 어떤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뭐야 저거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번은 하게 되고 사실 문화적으로는 인지적인 천병이에요. 그냥 옷 사러 왔던 사람이나 그냥 휴식 먹으러 왔다가 네. 줄을 엄청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알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네. 어떤 움직임인데 작가님 좋으시겠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대기 순번 코리안 시리즈 예매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대기 순번 12만 뜨는 거랑 실제로 2천 명이 모여 있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죠. 네. 그 2천 명 모여 있는 걸 보면 진짜 압도돼요. 맞아, 진짜 많죠. 네. 그리고 야구장 그렇게 큰데 5만 명이 채 안 들어가거든요. 축구장도 그렇게 큰데 5만 명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중 속에 들어가 보는 또는 그걸 지켜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팝업 스토어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팝업 스토어는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웹툰은 앞으로 아마 올해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네네.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내년에도 실제로 여러 온오프라인 유통처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웹툰 IP랑 IP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네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까도 다른 의미로 저 웹툰 작가 준비할 때 항상 뭐라 그럴까. 그냥 나도 저런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건 늘 중요한 원동력인데 네. 작품 말고도 무슨 작가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무슨 현상을 딱 불러일으키면 그것도 굉장히 음과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 저 자리에 내게 있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 뭐 애니메이션화가 되고 뭐가 대박이 나고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로 이런 종류의 오프라인 행사도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망생 분들은 저런 종류의 팝업, 저런 종류의 독자와의 만남 이런 것도 내 작품으로 하면 좋겠다 언젠가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길이 넓어진다는 건 다양해진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